썼듯 멤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기자, 수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의외의 꿀 조합 음식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제와 스팸. 오늘 스팸이 밥도둑이 아니라 과자도둑이라는 것도 한번 입증해 드릴게요. 이 스팸을 저희가 이 회사 6층에 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려왔어요. 네. 요거를 스팸에 한번 올려서 먹어볼게요. 뭐지? 하나 다 올려봐. 그냥 큰 거?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스팸 돌리는데 맞아, 냄새가. 냄새나가지고 군침이 꿀꺽꿀꺽 넘어갔어. 우선 이거 올릴게요.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작게 올린 거 아니야? 두 개? 두 개. 스팸 맛있으니까. 응? 밥에다 먹고 싶어. 먼저 먹어봐. 언니 먼저 아, 먼저 먹어봐. 먹어. 아래가 먼저 먹어야지. 나이 왜? 어린애가 원래 위장이 더 튼튼할 거 아니야. 맛있을 거야.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 어떤지 일단 이야기해봐. 비스켓 맛은 사실 엄청 나진 않고 익스팸 향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식감이 이게 바스락거리면서 근데 맛은 뭔가 짭짤한 맛이 더해지면서 뭔가 조화가 잘 되는데요? 좀 그래? 신기하다. 좀 먹어봐. 평론가 같았어, 방금. 이 스팸이 뜨거울 때 올리면 약간 녹아서 맞아. 더 맛있는 것 같아. 지금 스팸이 뜨거워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맛있지? 맛있지? 괜찮은데? 이 짭짤한 맛과 진짜 네가 말한 그대로인 것 같아. 식감 진짜 괜찮다. 이거 밥 대용으로 먹어도 되겠어? 과자도 맞네. 맥주 먹고 싶어요, 이거 먹으니까. 뭔가? 맛있는 녀석들 멤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우리는 만 녀석들이 아니니까 반입만. 반입만. 이거 맛있다, 근데. 근데 이거 칼로리 대박이겠다. 저희가 이번에 안 좋은 생스팸으로 것 한번 같아. 먹어볼게요. 사실 전자레인지에 한번더 올라가서 돌리기에는 약간 귀찮은 감이 있어가지고 생 거로 한번 먹어볼게요. 생 거도 맛있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생은 차가우니까 어떤지. 돌려서 먹는 게더 맛있어. 왜냐면 다이리 아까 말했잖아. 커피 뜨거운 걸 올렸을 때 눅눅하게 먹으면 맛있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거가 올라갔을 때 약간 녹았을 때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 먹어. 집에 전자레인지 다들 있죠? 전자레인지에 한 2분 돌려서 올려 먹으면 맛있어요. 그치? 뜨거워야 돼. 근데 뭐 나쁘진 않네. 오늘의 결론? 스팸은 그래도 밥도둑뿐만이 아니라 과자도둑. 과자도둑이야. 올해는 두 번째 의외의 음식 꿀조합인데요. 정말 더 의외가 나왔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스윙칩이랑 밥이랑 이렇게 비벼 먹으면 김치볶음밥? 그 맛이 난대요. 저희는 그건 아시는 분들 아니까 우리만의 꿀조합을 골라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골라온 거는 햇반. 이것도 지금 전자레인지에 돌려왔어요. 근데 쿠쿠다스 햇반과 진짜 의외다. 쿠쿠다스, 그리고 깨랑. 꽃게랑. 여기 부족할 것 같아서 맛있는 스노우 크랭킹? 이거를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쿠쿠다스를 골랐는데 이거 의외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태어난데 표정이 맛있을 것 같아. 튀김가루 넣어서 먹는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밍밍하죠? 뭔가 밍밍할 것 같아. 마가린밥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근데 많이 못 먹겠어요. 느끼할 수 있거든. 마가린밥 느끼하잖아. 근데 과자랑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인데 괜찮네. 이제 느끼한 맛을 약간 덜어주기 위해서 킹크랩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진짜? 한 끼 밥으로 딱인 것 같아. 맛있어. 이제 이거 먹어볼게. 이렇게 떴어요. 이거 그냥 아는 맛일 것 같아. 약간 유부 씹는 맛일 것 같아. 어때? 맛있는데? 맛있는데? 점점점 실패야? 보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처음에 괜찮았는데 점점 그냥 그런데? 아까 그 스팸이랑 바이제는 약간 안주템이고 요건 진짜 식사. 식사용.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럼 별로였어? 굳이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아. 아 그래? 맛있었는데? 한번 해먹으면 제가 맛있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